대표가 안 오니까 그러는 거야. 대표를 오라고 하세요. 대표를. 자기네들을 와가지고 얘기를 해. 해달라. 내가 갔는데 그게 잘못된 거야. 검사네 사물여행만 한 명하는 곳이에요. 전부 다 시끄럽게 그래도. 아니 얘가 전부 다 좋다고 해도. 지금 들어오지 마라. 개인 사유증입니다. 네. 내가 여기서 시목을 투자한 사람이야. 네. 아니 왜 알지도 못하면서. 시목을 드렸는데 듣지 않더라고요. 누가 안 들어. 어디. 여보. 실질적으로 뭐 상장이 된 그런 코인들이 아니라 그냥 얘네를 찍어가지고 판 코인이에요. 아무 의미 없는. 지금 옆에도 피해자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처리에 나가면 5만원씩 설거지해서 벌어. 그거로다 또 먹고 살아. 당이 3천만원짜리 전세 의질 정도로만 있고 누가 한 푼 한 푼 와서 반값 올리고 저렇게 돈을 모아놨는데 여기다 한 입에 호각식까지.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고 돈을 돌려달라며 아우성인 사람들. 최근 한 가상화폐 회사 앞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는 일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들은 이렇게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 걸까요? 늦은 밤, PD수첩 팀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집안이 개판이 된 아들하고 며느리 말보다 그분들 말을 더 믿으시는 거예요. 또 속 터져요. 부모님 좀 말려달라는 자녀들의 호소. 거의 무슨 교주 믿듯이 세뇌를 당하듯이 대출도 받아서 하고 뭐 어디 전세계약금 넣을 돈을 막 빼가지고 하고 이렇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어느 순간부터 태일한 후에 노인분들이 바글바글해요. 그 노인분들이 뭘 하겠어요? 은퇴자금 갖고 다 지금 넣고 있는 거예요. 아들은 제작진에게 자신이 입수한 동영상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지방에서 관광버스로 끌어올려서 지금 돈 벌하고 있어요. 버스 안에서부터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오니까. 제가 월요일 날 나온 바로 일당이 1억 500 얼마 들었어요. 지금 21억 지나갔어요. 네. 그러니까 회원이 지금 4만 명 지나가요, 그죠? 이런 모집책들이 어르신들을 꿰어 말도 안 되는 투자를 권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저희 아버지가 강남에 거기 선릉역에 내린다 그러면 저희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갖고 전 지하철 맨 끝에 타세요. 그런 다음에 나오는 지하철 문이 열리면 그 앞에서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뭐 회장님 하면서 어르신. 아유 누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 바로 위에 위에 뭐 자기 위에 직급을 가진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모집책들이라든가 택시 한 번 탄 적 없는 깐깐한 86세 노인. 처음엔 그냥 한 번만 들어보라는 지인의 권유로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그러니까 시간만 나면 강남에 가셨어요. 거기 오피스텔에서 밥 해주는 거 드시고 또 설명 들으시고 자꾸 세뇌당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또 이런 게 가상화폐가 있는데 이게 상장만 되면은 뭐 이제 뭐 금마차를 탄다 뭐 이런 식으로 어르신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그곳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김 씨의 아버지가 다닌다는 오피스텔을 찾아가 봤습니다. 아들의 말대로 모두 어르신들 뿐입니다. 휴대폰 조작이 어려운지 수시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열리면 저번에 우리 해고 갔잖아. 비밀번호 넣으라고. 자동으로 안 넘어오던데 이게. 자동으로 이제 해야 돼. 처음에. 관심을 보이자 모집책으로 보이는 사람이 설명을 합니다. 나는 돈이 내 돈이 따로 없어가지고 그렇지 같이 해야 한다.
대출을 대출받아서 해도 한 고민이잖아요. 일찍한 사람도 떼돈 벌었는데 왜냐면은 600 한구장하면은 800만 주잖아. 자기도 40개 만들어놓은 게 나서 남편 아프고 딸 아프고 아들 아프고 막 이야기인 즉슨 V글로벌이라는 거래소에 600만 원을 투자하면 3배로 불려 1,800만 원으로 돌려준다는 것. 단 현금이 아닌 V캐시라는 코인으로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 코인을 현금으로 바로 바꿀 수 있었다고 합니다. 코인 한 개는 1원이었습니다. 현금 캐시로 받았는데 그거를 내가 내 이 깔려있는 V글로벌 앱에서 제가 현금화를 시킬 수 있는 거죠. 그게 한 일주일에 꼬박꼬박 세 번씩은 들어온 것 같아요. 네.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마다 그 통장 찍는 재미. 네. 돈이 몇십만 원이라도 이렇게 들어와 있으니까. 4개월 만에 아버지의 투자금은 억대가 넘어버렸고 아들 몰래 어머니까지 엮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밑으로 저희 어머니가 달리신 거죠. 49자 2억 4천. 아버지와 어머니가 투자한 돈만 약 6억 원. 아들은 기가 막힙니다. 수익금으로 받는 코인은 듣도 보도 못한 정체불명의 코인. 비캐시가 비트코인처럼 엄청 나중에 크게 대박이 날 거라 모아야 된대요. 그래서 1원의 가치가 뭐 100원, 10만 원, 1000만 원의 가치가 될 수 없겠냐면서 뭐 대박 하면서 이렇게. 전 세계 비트코인 총량이 2100만인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가진 게 2400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밴드에다 글을 이렇게 올렸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곧 저기 만수르보다 더 재벌 되시겠다고. 네? 오죽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한 건 이 집뿐만이 아닙니다. 노후 자금이 통장에 5300만 원 들어있었는데 그중에 1800만 원이나 여기에 넣었습니다. 아빠가 코인 뭔지 알아? 이렇게 물어봤더니 동산 이러시더라고요. 이걸 가입하신 상태에서도? 동산. 상속해준다, 코인을. 무슨 코인? 코인이 뭔지는 알아? 그랬더니 돈을 넣으면 6개월 안에 690만 원이 한 달에 먼저 나오고 6달 안에 원금 다 찾고 이 코인이 뭐 1원짜리인데 상장을 하면 그게 10원이 된대. 그러면 1,800이 1억 8천이 될 거야. 그거 너한테 상속해 줄게. 더욱 놀라웠던 건 영업 방식. 사기라 생각됐지만 당장 누구에게 따져야 할지조차 막막한 상황. 이게 이거 찾는데 한 일주일 걸렸어요. 내가 어디가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 라인이 어디서 어디까지 뻗쳐 있을지를 모르겠어요. 저도 무서워요, 진짜 보고 있으면. 제가 볼 땐 그냥 신은 종교예요. 수상한 코인 투자는 두 아버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제보가 전국 각지에서 쇄도했습니다. 예, 저희 전남 목포예요. 기본으로 1억 2억씩 막 투자해가지고 날아간 지금 성당. 얘가 대전인데 최하면이 사라진 상태라 다들 알만 동동 끌고 있는 것 같아. 완전 사기벌들이 사람 막 혹시 그런 거 한 거 아니지 막 이러고 물어보고 그런 거 대출해가지고 하고 캐피탈 해가지고 한 사람 맹신이에요 지금. 600만 원을 투자하면 1,800만 원으로 돌아온다. 누군가 이런 투자를 권한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1년 안에 투자금의 3배를 돌려주는데 대신 수익금은 현금이 아니라 이런 가상화폐로 준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믿고 최소 600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투자한 사람들이 무려 7만 명에 달하고 피해액은 자그마치 4조 원대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상당수가 가상화폐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인데요. 놀라운 건 이 모든 게 단 8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제보를 받고 찾아간 부산의 한 센터 앞. 벽에 무언가를 붙이는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제작진이 다가가자 경고합니다. 나요. 5만 명 맞겠어요. 5만 명. 1차가 멈춰졌어요. 1차가 그냥 필요하세요.
좋기 200평은 돼 보이는 넓은 카페.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밖에선 전단을 뿌리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내부에선 아랑곳 없이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기분도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친구들 나중에 놀라고 했잖아요. 그 여기서 다 봐주거든요. 여기서 이겨준 사람 친구 같이 나갔어요. 나이가 많아도 가상화폐를 잘 몰라도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포자도 모르는 사람이 지금 이걸 하면서 쓰게 되는 거야. 작년 6월달에 이걸 하자고 한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 아, 나는 사귀었더라고. 근데 이해를 못하니까 언제 부부 사귀다니까 큰일 나겠지. 하도 그렇게 만나게 끝나서 떨려나보자. 1800 준다니. 그래서 해놓고 났는데 들어오는 거예요 돈이. 3월달 하는데 이걸 3천만 원이 넘었으니까. 저도 깜짝 놀란 거예요. 다른 사람을 소개하면 추가 수당까지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합니다. 전형적인 다단계 영업 방식. 이모도 소개하고 누구도 해서 내 거 소개해도 추천 수당 다 받거든. 내가 받은 걸로 7,990원. 아, 이건 받은. 와우, 대박. 단골 손님이 많은 동네 가게들 역시 슈퍼 전파지로 통합니다. 모여 앉은 손님들이 휴대전화로 뭔가를 하느라 분주합니다. 뭐 이렇게 열심히 하셔? 아니, 빨리 나. 돈 버는 거. 우리도 돈 많이 벌었어. 우리도 다 몇십 이렇게 다 벌었어. 30억씩? 나는 30억. 30억? 어머나. 네네네. 귀여워. 오늘도 아까 뭐 우리 손님 파마로 와가지고 세개하고 갔다 이가. 우리 회원들 우리 4명이 하고 있거든. 어? 회원들 우리 손님들 4명이 하고 있는데 바로 수염이라도 있으면 하셔도 돼. 아니 600 하면은 요번 달까지만 1,200만 원 정도 이득이 생겨요. 전국 각지의 센터와 동네 사랑방을 통해 수상한 투자 정보는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언니와 동생네까지 일가 12명이 V글로벌에 돈을 투자했다는 한 가족. 얼마를? 1억. 1억. 1억하고 저는 7천 많이 했어요. 3억. 3억. 아, 첫째분은 혹시? 2억이요? 그리고 언니네도 한 2억, 3억 정도. 그럼 가족 전체가 얼마나 되는 거죠? 가족 전체 한 10억 정도. 아이고. 시작은 언니였습니다. 아빠가 제 집으로 갔다가 이제 거기에서 제 그 언니 친구분이 그분이 지금 현재 기숙사인데 그분을 만났어요. 네. 최애는 다음에 드려 아니 치호 그 다음에 드려타예요. 그분이 이제 이렇게 해서 600만 원을 예치를 하면 1,80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게 어딨냐. 수익금은 V캐시라는 가상화폐로 나오지만 돈으로 바꿀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보는 데서 돈을 한번 이걸 팔고 돈을 끌어버려 했더니 자산화폐는 전액에도 그냥 팔 수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1원을 0.999 파니까 바로 팔고 돈이 입금이 되는 거예요. 한 3시간 되니까 입금이 돼요. 바로 통장으로. 그래도 잘 믿기지가 않아 투자 설명회도 여러 차례 다녀왔고 그때마다 꼬박꼬박 메모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갈 때마다 메모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잡은 거는 3이라고 얘기했고 그러면 빗썸보다도 더 큰 그런 업체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이병걸이라는 회장이 그 가상화폐 트레이닝으로서 1인자라는 거예요. 1인자. 그러면서 재벌 2세들이 투자를 10조 억이나 했다는 거예요. 10조 억. 4까지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600을 넣으면 무조건 얼마가 난다? 1,800. 이거는 무조건 회사에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 약속한 거예요. 그 인사가 한 5천억 정도가 원래 3천억 정도 푼다 있잖아요. 근데 5천억이 나갔대요. 네, 썼대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더 지급될 돈이 한 1조 정도가 좀 더 나간다고 나갈 돈이 남았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여러분들이 뭐가 이쁘다고 돈을 이렇게 쏟아부느냐? 뭐예요? 이 가상화폐 시장에 기득권을 잡기 위해서. 9월부터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시행으로
실명 확인 계좌를 받은 우량 거래소만 살아났는데 회원 수가 많아야 그 조건을 맞출 수 있다고 했습니다. 파격적인 마케팅은 그 때문이라는 것. 이 회사, 이 주주들이 3천억을 쏟아부었어요. 이미. 이 유저들을 모으기 위해서 이 돈을 쏟아부은 거야. 이 600만 원이 어딜 들어가냐면 은행으로 들어가요. 은행에다가 예치를 해놔. 아, 우리 투자 600. 그죠? 이 돈으로 수당 줘요? 아니죠. 그것만 정확하게 아시면 그러면은 이 돈은 그냥 박혀있대. 은행에 예치금 계정에. 그럼 우리 돈 일단 날아갈 염려는 없다. 처음에 600만 원을 가입을 하면 그 예치금이 은행에 들어가 있고 1800만 원이 나올 때까지는 그 예치금이 그대로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회사가 망하게 되더라도 그 예치금에서 본전을 찾을 수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의심하지 마라. 3천억이 깔려있다. 3천억이 깔려있다? 그러니까 그 돈으로 이렇게 주는 거지 절대 여러분들 돈으로 와서 이렇게 해준 건 아니고. 투자금은 은행에 예치해놓기 때문에 원금 손실의 가능성은 없다고 안심시켰습니다. 이 말을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언니가 시작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여기가 아들 하게 되고 여기도 그다음에 여기 딸. 우애가 남달랐던 세자매는 일생일대에 찾아온 기회라 생각하고 자식들 결혼 자금까지 끌어모아 돈을 집어넣었습니다. 4, 5, 6, 7, 8, 9, 10, 11, 12. 이런 일이니까. 이론이 더 떨어질 가치가 있느냐 없다는 거죠. 왜? 이론이기 때문에 이건 회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절대 안 떨어진다. 마지막까지 관망하던 남편도 좀 있으면 투자 한도가 줄어들 거란 말에 대출을 받아 투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V글로벌 거래소에 현금 전환 서비스가 갑자기 중단됐습니다. 뭐 저가 입금하고 뭐 일주일도 안 돼서 터졌단 말이에요. 그럼 돈도 뭐 팔지도 못하고 일단 현금화도 안 되고. 이건 진짜 내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그냥 뭐라고 이를 말할 수가 없어요. 이 불안 마음은. V캐시를 현금으로 바꾸려면 V캐시로 이더리움을 산 뒤 다시 이더리움을 팔아야 가능했습니다. 당초 1원이던 V캐시 하나를 이더리움으로 바꿀 경우 오늘 오전 10시 기준 0.029원. 전환 수수료를 빼고 나면 0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코인의 가치는 50분의 1로 줄어들었고 가족은 수익금은커녕 원금 대부분을 날리게 될 상황에 몰렸습니다. 1억 얼마를 대출을 받았으니까 잠을 못 자고 이제 자식한테도 얘기 못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것 같아. 이건 내 자신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1억 천억을 그렇게 한다는 게. 손실을 떠안게 된 투자자들의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센터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오지 말아주세요. 개인 사유주입니다. 본사에서는 센터에다 얘기를 해라고 넘기거든요. 그리고 센터에서는 본사로 가라고 그래요. 원금 보장을 약속했던 회사는 일이 터지자 태도를 바꿨습니다. 부부는 결국 어떠한 대답도 못 듣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이 더욱 절박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3층 전체를 저희가 대형 식당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코로나로 운영하던 식당을 닫았습니다. 코로나 터지고 8개월 만에 오네. 너무 양이 많아서 도로를 한
50m 정도를 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시작한 사업. 보증금 한 푼 못 건지고 7억 원 가까이 빚만 남았습니다. 폐업하고 처음 왔습니다. 이쪽으로는 오고 싶은 와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럴 것 같아서 한 푼도 안 왔는데 우리가 진짜 너무 엉덩아리 최 씨의 투자금은 20년간 부은 연금보험을 담보로 한 대출이었습니다. 불특정 다수한테 자금을 모집해서 그다음에 원금이 보장된다, 그다음에 수익을 보장한다는 식으로 투자를 받는 거예요. 받은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약속하고. 원금 수익을 보장하지 않으면 그게 팔리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위반인 걸 알면서도 그걸 원금씩 보장하고 코인을 판매를 하는 거죠. 투자금을 받은 V글로벌과 코인으로 수익금을 나눠준 VH. 이 상품은 두 회사의 합작품입니다. 이 둘은 그룹 내 계열사로 사실상 한 몸처럼 움직여왔습니다.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자들을 모았던 V글로벌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외부인은 아예 출입이 불가능했고 홈페이지엔 전화번호조차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전화번호가 안 나와요. 회사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는 온라인 고객센터뿐이었습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했지만 안내가 어렵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회사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인터뷰 요청 공문을 출입문 밑으로 넣어두고 왔습니다. V캐시 코인을 발행한 VH. 투자자분들 중에서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셔서 요 인터뷰 요청차 왔고요. 요거 공문인데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이걸 한 번에서 받을 수는 없고요. 예. 팩스에서 공문 보내주시겠어요? 팩스로요? 네, 팩스로요. 일단 전화가 안 됐고요. 팩스를 보내면 이게 네. 전달이 됐는지 여부를 저희는 네.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제가 서류상으로 제가 받을 수는 없어요. 제가 여기는 통화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표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전화 이걸까지 있거나 네트워크 접속이 끊어져 연결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다시 걸어주시면